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탓인지 나눔과 기부 문화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칫 100%의 목표 달성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도 거뜬히 넘겼던 나눔의 열기. 이번에도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조금 더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티스트들의 특별전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그림과 소통하며 성장해온 아이들의 감동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지는 겨울, 대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10살? 네, 10살쯤에 갑자기 많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쪽으로는 천재인가 싶고, 어떤 표현이나 아니면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느끼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따뜻한 이야기를 주제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그려낸 아이들. 북끝에 온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리며 아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함께 나누는 이 겨울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매서운 겨울, 이럴 때면 이색적이면서도 따뜻한 실내가 어디 없나 찾게 됩니다. 이렇게 매서운 날씨에는 뭔가 실내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도 마음도 한껏 또 웅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까지 따뜻해질 수 있는 특별한 실내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하거든요.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 바닷속 이야기가 숨어있는 이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 끝까지 따라오세요. 푸른빛이 사라진 도심의 겨울, 이럴 때 저의 추천 코스는 수족관입니다. 푸른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힘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250여 종 2만여 마리의 바다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아쿠아리움, 그 매력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바다 생물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니까 추위는 잊은 지 오래고요. 기분까지 너무 좋아져요. 근데 여기 작품이 있네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있는데, 갈매기, 거위? 이거는 바다 생물 이야기 같거든요. 이 그림들이 왜 여기 걸려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작품마다 개성이 넘치는데요. 그림이 뭔가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일단 처음 보자마자 색감이 굉장히 다채롭더라고요. 지금 이 그림들을 보시면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이 그린 작품들이에요. 저는 그림 보면서 뭔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작가분이 그림을 그렸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신 거였네요. 네. 거기에다가 발달 아동 장애아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림에다가 열정을 쏟은 작품들이에요. 조금 더 한번 둘러보러 갈까요? 네, 좋습니다. 대형 수족관 사이사이로 발달장애 아티스트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작품들이 수족관의 겨울을 더 따뜻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공감특별전은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이사님,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여기 카드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티스트 친구들에게 여기 아쿠아리움에 온 고객들이 그림들을 보면서 희망 메시지를 담아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었어요. 어떻게 한번 메시지 작성해 주시겠어요? 저도 주시겠어요? 따뜻한 마음을 받았으니까 저도 한번 글로 적어봐야겠네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나만의 소원을 담아보는 크리스마스 카드. 오늘 특별전을 보면서 느낀 감동을 옮겨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이 카드를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한번 걸어볼게요. 어렸을 때 갖고 싶은 선물을 소원 카드에 쓰고 양말과 함께 걸어둔 적이 있는데 오늘의 카드는 조금 다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조금 전 아쿠아리움에서 봤던 작품들의 주인공들이 지금 이 안에 있대요. 작품을 보면서 누가 그림을 그렸을까, 어떻게 그렸을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 안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특별전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한 발달센터를 찾았습니다. 늘 그랬듯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커다란 캔버스 위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려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느껴집니다. 들어와서 봤을 때도 진짜 훌륭한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 네. 듣고 보니까 이 전시회를 매년 하신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네. 저희는 전시를 2013년부터 교육을 하고 2014년 그 서울에 있는 미랄복지재단의 봄 프로젝트 전시부터 시작을 해서 전시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게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이 성장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성장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땠어요? 그림을 그릴 때 매일 이렇게 수업하면서 보면은 자기 어떤 그 독특한 개성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때랑 멋지게 완성을 해낼 때 아 진짜 성장했구나 멋지다 이런 거 많이 느끼고 또 이제 전시를 마치고 이제 수업을 하면 친구들이 좀 태도가 달라져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아 효능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가르치시면서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공룡, 물고기나 고양이 같은 동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정밀하게 묘사하죠. 터치도 과감하고 다양한 색깔로 표현합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 물어봐도 돼요? 네. 이름이 뭐예요? 오원찬이요. 오원찬? 원찬 학생 지금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그림인 거예요? 그 토끼요. 토끼? 네. 왜 토끼를 그렸죠? 2014년 토끼가 이민년이어서요. 아, 토끼의 해여서 토끼를 그린 거예요? 이 그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한테. 아이가 그리고 나면 많이 식구들한테 보여줘요. 나 이걸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 너무 많이 그려서 사실은 요즘에는 약간 건성으로 대답할 때도 있는데 네, 그래요. 너무 훌륭하다. 아, 너는 이런 재능을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2014년부터 매년 그룹 전시에 참여해왔다는 김지우 학생. 그동안 그려온 작품이 수백 점에 이릅니다. 제일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다양한 동물들을 표현하는데요. 내년 대학 진학을 앞두고 매일매일 더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우 학생 이제 대학 가잖아요. 대학에서 어떤 전공이에요? 서양화. 서양화 전공이에요? 전공이에요. 대학 진학하면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요? 고양이 수채화. 고양이 수채화? 고양이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귀여워서요. 지우 학생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언니도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고양이 그림 그리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때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지우. 저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그때 지켜보던 지우의 한마디. 이거 못 그리는 것 같아. 못 그리고 있어요? 그럼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어색한 부분을 지우고 다시 소장을 하는데요. 지우 친구는 지금 변형을 준 거예요, 여기? 네. 아, 나도 저렇게 해볼까요? 순식간에 캐릭터의 특징을 잡아내고 강조할 부분부터 쓱쓱 그려나가는데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지우는 지금 자신의 그림보다 우리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굉장히 애쓰는 흔적이 보여요. 그렇죠. 네. 이사님은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서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시잖아요. 좀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스스로가 그려내면서 성취하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이 그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이 누구나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확실히 그림이 주는 힘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니까요. 멀리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한 획 한 획 작품 하나하나를 그려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담고 있는지가 가슴 깊숙이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아낌없이 응원해주실지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 참 감동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지우 학생 우리 그림 같이 그려봤잖아요. 지우 학생도 화가죠? 아, 네, 화가죠. 그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네. 우리도 화가입니다. 바닷속 신비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아쿠아리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뜻밖의 특별장.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이 오롯이 느껴지는 감동의 시간입니다. 그림을 그리며 세상과 소통하고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는 달달장의 아티스트. 앞으로도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더 마음껏 그리고 화가의 꿈도 계속 키워나가길 응원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지만 양림동에는 이웃을 위해 저렴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밥집으로 떠나볼까요? 매일 오전이 되면 이곳으로 모인다는 어르신들. 아버님 뭐 하고 계시나요? 아, 이거 저희들이 음식 지금 조리하기 전에 손질을 해서 주방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버님은 집에서도 이렇게 주방일 도와주세요? 안 시켜서 그러지. 집에서는 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아니, 집에서는 택도 없어요. 이들의 정체는 베테랑 봉사자들. 늘 하던 일이라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여기가 요셉의 집 1호점이고 따스마침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그 한 끼 2,000원씩 따뜻한 밥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올해 11월 문을 연 따순 밥집은 단돈 2,0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정성과 사랑도 가득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다듬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들여서 갔다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다듬고 있어요. 봉사는 뭐랄까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힘이 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또 즐거웠고 재미있고 농담도 하고. 도란도란 준비하다 보면 힘든 건 싹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 이 식재료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품이 없으면 이 무료급식소와 청년 밥집을 저희들이 지속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후원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저희들이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치 한 포기부터 쌀 수십 포까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겨울 추위도 사르르 녹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청년 밥집에 가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치찌개를 해서 저희들 점심을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재료 준비가 끝나면 양림동에 있는 따순 밥집으로 출발. 1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근한 분위기에 저도 같이 차 한잔하고 싶네요. 양림동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창립되었으며 협동조합과 까리타스 수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따순 밥집입니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공간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작품도 많고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 맛이 더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 차차 폭을 넓혀가지고 저희들 공예인들과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피칸 호두를 넣은 맛있는 호두 과자도 인기 만점이고요. 이제 11시 30분이 됐으니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도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짜 힘들지만은 이분들이 감사하다고 너무 맛있어요. 수현님 짱이에요 하면은 그 피로가 싹 풀어지고 그런 데서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실천을 함께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저희 양림동을 시작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다른 곳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 끝나고 왔네. 안녕하세요. 학생들 얼굴은 기본, 시험 날짜까지 전부 알고 있는 수녀님들. 올 때마다 항상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도 기분이 좋아져서 밥을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가게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00원인데 이 정도 먹을 수 있으면 자주 학기 중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학이라 아마 내년부터 계속 얘들이랑 꾸준히 자주 올 것 같아요. 구내 식당이 없는 학생들에겐 든든한 끼니를 챙겨주는 소중한 곳이죠. 음식을 먹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 근데 저도 기부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2,000원에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은 처음이죠. 엄마 손맛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게 다 싹쓸이해버렸지 뭐예요. 밥값은 모두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고 하니 이곳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거겠죠. 내가 사랑받은 만큼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반드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늘 노력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소박한 한 상에 듬뿍 담긴 사랑.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 덕분에 올 겨울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약 200년간 외적의 침입이 없던 제주에서 일어났던 제주 을묘외변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커다란 위기와 시련이었지만 제주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극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주의 승리의 역사, 을묘외변의 숨겨진 스토리 지금 만나보시죠. 제주 목사 김수문이 장계하였다. 6월 27일 무려 천인의 외적이 무트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신이 날랜 군사 70인을 뽑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돌격하여 30보의 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화살에 맞은 외인이 매우 많았는데 퇴병하지 않으므로
정로위 김직손, 갑사 김성조, 이희준, 고인 문시봉 등 4인이 말을 달려 돌격하자 적군은 드디어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적으로부터 위협당했던 제주. 고려시대부터 끊임없이 순환사는 이어졌지만 제주에도 대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승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 사람들의 용기와 패기, 그리고 도전 정신을 보여준 제주 대첩입니다. 1555년 명종 10년 6월 28일 명종실록. 제주에서 급한 장계가 올라왔다. 제주 목사 김수문이 급히 장계를 올리기를 이달 21일에 외선 40여 척이 보길도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1리가량의 거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이었다는 화북포구. 제주 대첩 당시 왜구들이 1리가량의 거리에 닻을 내렸다는 곳이 바로 화북포구입니다. 조선시대 들어서 우리 제주의 최대 규모의 외적의 침입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을묘해변입니다. 1555년 6월 21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북포로 외선 40여 척이 들어오고 외적들이 약 천여 명이 되어 화북포에 침입한 이 왜구들이 거루마을이라든가 사라봉 일대를 거쳐서 제주 읍성 동쪽 높은 산 위에 이제 진을 치고 제주 읍성을 바라다보면서 공격을 해낸 것이죠. 이 제주 입장에서는 위험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1510년 삼포회란 이후 조선은 강력한 무역 제재에 불만을 품은 왜구들의 잦은 침입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명종이 즉위한 1545년부터 1554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입했는데요. 1555년 명종 10년 을묘 외변이 발생합니다. 제1차 을묘 외변은 1555년 5월 11일 70여 척의 선박과 왜구 약 6천여 명이 서남 해안 일대를 침입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진포와 달량포로 상륙한 왜구는 진도 일대를 침탈한 후 강진과 장흥까지 진출하며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을묘해변을 전후한 시기 때 왜구들 보면 철환을 날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철환을 날렸다는 것은 즉 총기를 사용했다는 건데 단순한 해적 집단이라고 하기는 힘들 정도로 거의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왜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했습니다. 계속되는 왜구들의 무차별 공격에 영암성 또한 위험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도순찰사와 방어사를 내세워 전투를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이때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달사 의병장과 의병들이었습니다. 5월 24일 날 새벽에 영암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왜구가. 양달사 의병장이 의병들을 전부 다 이 산쪽으로 갖고 쭉 해서 거기에 매복을 시킵니다. 왜구들이 옛날부터 우리 전라도의 이 사당패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깡제죽궁이나 아니면 줄타기 내는 걸 보기 하니까 애구가 막 웃고 난리예요. 그 틈에 공격해서 애구가 일단 패배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퇴각하던 천여 명의 왜구들은 본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555년 6월 21일 보길도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닻을 내립니다. 결국 이 왜구들은 충청도 북쪽으로 이제 그들의 공격을 해 나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결국 차단되어지면서 이들은 제주로 그 공격 노선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화북포로 상륙한 왜구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제주의 중심인 제주성으로 진격합니다. 화북포에 상륙한 왜적의 병력 수는
천여 명이고 거침없이 제주성으로 향하여 거의 뭐 반나절 만에 요 제주성 앞에 이제 도달하여 진을 칩니다. 이번엔 단순한 노략질이 아니었습니다. 해안마을을 침입해 약탈했던 이전과 달리 천여 명의 왜구가 제주 땅을 밟았을 뿐 아니라 이곳 제주성을 노린 것입니다. 제주성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제주성 동성의 관문인 동문과 산지천을 사이에 두고 동쪽의 높은 언덕에 진을 친 왜구. 그들은 동문을 내려다보며 무차별 공격을 퍼붓습니다. 제주성이 무너지면 제주가 무너지는 것. 뺏기느냐 빼앗느냐 일촉즉발의 상황.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숨막히는 대첩이 펼쳐지는데요. 이때 뛰어난 장수 김수문 목사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김수문 목사가 아주 그 날래고 아주 용감한 군인들이라고 효용군 70여 명이 먼저 동문 밖으로 나가서 왜군이 진친 곳을 짓이겨 이렇게 이제 휩쓸고 그래도 왜군이 이제 퇴병하지 않자 물러나지 않자 다시 들어왔다가 바로 그 사인의 치마 돌격 김직손, 김성조, 이희준, 문시봉 사인의 전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서 다시 동문 밖으로 나가 왜군 진지를 휩쓸어서 다니면서 왜적을 물리쳤던 거죠. 정병이었던 김몽근이란 사람이 화살을 쏘아 왜적장을 쓰러뜨리니 드디어 왜군들이 이제 후퇴하고 김수문 목사의 치밀한 전략과 공격적인 그러한 리더십은 결국 제주대첩이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치마 돌격대라고 하는 이 제주의 민군들이었습니다. 적과 이제 한 30여 미터의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을 타고 적진으로 급속하게 뛰어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구들은 상당히 흩어져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 제주가 왜구를 격퇴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전초가 됐던 것이죠. 뛰어난 김수문 목사와 70여 명의 효용군 그리고 빼어난 제주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격한 치마 돌격대의 활약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둔 제주대첩. 이 같은 승전의 기록은 명종실록과 김상원의 남사록,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최초의 승전사인 제주대첩에 대해 제주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을묘외변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제주에 관심이 많은데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혹시 왜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는지? 왜구? 네. 아, 아니요.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이나 이런 때도 을묘외변 들어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4.3에 대해서 그거는 뭐 그거 외로는 깊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그거 저 뭐야? 일본 그 좀 신병 그런 거 정도 알지 뭐. 숨겨진 역사는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주 대첩이 더 이상 숨겨진 역사로 남을 수 없기에 최근 제주 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래가 한 430년 정도 되죠. 유진해가 일어난 지. 근데 기존의 순환사 연구에서 탈피해 제주 유일의 승전사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을 탐구하자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면서
지역의 정체성 문제나 지역성을 이제 잘 드러낼 수 있는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탐색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후부터 지역사회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제주도 역사를 보면 거의 피해사 중심의 또 이런 이제 조명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주 사람들의 또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일들이 없는가 조명하면서 이제 제주 외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죠. 승전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나 미래 세대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고요. 제주는 늘 수탈과 침탈과 피해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담론화돼 있지만 그것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점은 제주 유일의 승전사인 을묘외변에 대한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제주민의 주체적인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접한 제주 대첩과 치마 돌격대에 대한 이야기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치 한산 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픈 마음에 박재형 작가는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을묘해변의 이야기는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고 대다수의 제주도민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주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책이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든지 어떤 예술 쪽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70여 년 전 이 땅 제주에서도 큰 승리를 거뒀던 대첩이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약 200년간 외적의 침입이 없던 제주에 일어났던 제주 대첩. 커다란 위기와 시련이었지만 제주 사람들은 하나가 돼 극복했습니다. 역사를 세우는 일은 미래를 세우는 일. 제주 대첩의 역사를 밝히는 것은 제주의 자존, 미래를 밝히는 일일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할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한 바다라는 뜻을 가진 구룡포는 풍부한 어장으로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위치한 일본인 가옥거리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구룡포의 근대 문화 유산거리로 지금 떠나보시죠. 자, 우리 동네와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디예요?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도 대게라든지 과메기라든지 네?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족자원이 워낙 풍부한 영일만에 위치하다 보니까 100년 전에도 이곳에서는 고등어, 뭐 청어 이런 것이 워낙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또 이게 많이 건너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집단촌을 이루었죠. 네. 그 집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포항시에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와 향수를 느낄 수 있고 들어가 보면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동네와 지금부터 가까워 보시죠. 좁다란 골목 양쪽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90여 채의 적산가옥이 남아있는 일본인 가옥거리. 일본 특유의 목조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탓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실제 여관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현재는 카페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밖에 거리를 걸어도 그렇지만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훨씬 이국적인 향기가 막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국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네.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실내에 들어오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픈 역사도 역사고 또 뭐 화려했던 순간도 다 역사인데 10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특히 우리 이곳 구룡포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본식 건물, 일본식 구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도 100여 년 이상이 지났다? 그렇죠. 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이 이제 일본식이잖아요. 네. 다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칸으로 이렇게 질러져 있는데 100년 전에는 이 건물이 여관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예, 여관이었던 건물이 뭐 그래도 이게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서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는 점은 또 그때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우리가 또 배울 점은 또 배우는 거니까 그러한 역사의 무게는 어떤 인테리어보다도 훨씬 또 다른 네.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이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에 나오는 일본 분위기의 영화 드라마 속에서 제가 앉아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여전히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젊은이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100년 된 가옥을 그대로 복원하면서도 레트로 감성의 인테리어를 더한 가옥들, 카페, 맛집, 소품샵까지 한층 더 젊은 감각으로 꾸며진 이곳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옥거리를 오면은요, 한 번씩 예. 놀랄 때가 있어요. 자주 오던 곳인데 자꾸 뭐가 변해가는 모습들이 예. 긍정적으로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앞서 이제 정말 100년 된 건물에 또 100년 된 어떤 그 역사가 있는 거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 감각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네. 또 어디 분위기 있는 데서 차 한 잔 마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힐링이 되는 세대들한테는 그냥 100년의 역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카페라든지 네. 또 뭐 살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소품들, 기념품들, 기념품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또 그 친구들이 또 오게 되고 또 그 다음 발전 단계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로 본다면 이곳 구룡포의 거리가 요즘 나날이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의 역사에 요즘의 트렌드에 문화가 섞여서 아, 곳곳에 카페도 생기고 소품점도 생기고 그렇네요. 이색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맞습니다. 다양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네요. 재밌더라고요. 지금 말씀 딱 맞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역사가 그냥 역사에서 끝나면 그냥 네. 유물이 되지만 그렇죠. 역사에 그냥 현대의 문화가 더 입혀지니까 또 새로운 어떤 창조가 된다고 보네요. 확실히 젊어졌습니다. 일본인 가옥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을 한 이 친구는 구룡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길 안내도 해준답니다. 거리에 볼거리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야, 이거 뭐지? 가까이 가볼래요? 야, 인형. 어머. 어머. 네? 안녕하세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흔히 인형으로만 있는 줄 아는데 네. 지금 보면 말도 하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리들이 그냥 역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아~ 어떤 캐릭터라고 할까요? 예, 그러게요. 구룡포 이제 근대 가옥거리에서 이렇게 재미를 줄 수가 되는 중간 거죠. 중간에 재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영식이어요. 그래요. 일본인 가옥거리에서 구룡포 공원으로 오르는 계단은 이곳의 유명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가파른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구룡포항과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요, 저희 뒤쪽에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을 보시고 드라마도 생각하실 것 같고 그렇지 이게 바다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룡포항이 한눈에 바라 보이는 곳에 와 있는데요. 네. 구룡포 공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역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네. 그런 역사도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또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받다 보니까 네. 역사를 좋아하거나 또 요즘에 어떤 드라마의 어떤 그거를 또 느끼고 싶어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정말 포항의 대표적인 곳이죠. 저희가 지금 딱 서 있는 이곳이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스팟이거든요. 아, 예. 포항을, 날씨도 좋고. 맞습니다. 예. 포항을 찾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곳에 꼭 들려보시면 좋겠고요. 어느덧 포항의 가장 첫 번째 관광지가 된 것 같습니다. 구룡포와
하고도 가옥거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많이 배웠고요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은 포항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100년 전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행. 여러분도 꼭 한번 즐겨보세요. 혹시 이 스포츠 알고 계십니까? 힘만 세다고 되냐? 아, 아닙니다. 정말 이 두뇌 싸움과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K스포츠의 원조 씨름입니다. 씨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37년 만에 이만기 선수 이후로 대학생 천하장사가 우리 울산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울산대학교 씨름분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뒤쪽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체전에서 두 개의 금메달. 천하장사 씨름대 축제에서 천하장사만 만세. 전국 모래판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울산대 씨름부를 만나봅니다. 네. 추운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선수들의 열정으로 후끈 달아오른 이곳은 울산대 체육관. 윙크보이도 있고 긴장감 넘치는 삿바 싸움 대신 어림없는 몸개그를 선보이는 그냥 보이들도 있네요. 이럴 땐 그냥 영락없는 20대네요. 이 부끄러워하는 얼굴 이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그 카리스마 어디 갔습니까? 네? 카리스마. 원래 없었는데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전국체전에서 4초를 남기고 역전 우승을 거머쥔 승부사 이용훈.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네. 울산에서 씨름을 하고 계신데 울산이 이 씨름의 메카? 예. 씨름의 진짜 최정상?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진짜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고 이제 감독님들이 솔직히 나와서 하는 감독님이 잘 없거든요. 이제 씨름판에 들어오셔서 계속 가르쳐주시고 이제 선수들한테 부담을 안 들려고 시합에 저도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만 한 얘기긴 한데 진짜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희끼리 한번 해볼까요? 할 말은 없고 감독님 사랑합니다. 선수들의 넘치는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분은 최강 울산대를 만든 씨름계 히든급 주명찬 감독입니다. 주명찬 감독을 크게 넘어갑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아, 둘이 큰절을 주고받는 사제지간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에 펑펑펑펑펑. 근데 전국체전 이후에 예. 아니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예예. 예. 뭐 전국체전 또 성적도 잘 내고 또 천하장사 대회 때 또 천하장사가 배출되는 바람에 밤마다 뭐 축하 주 받는다고 두 번은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오늘도 약속이 있으십니까? 예, 6시에 선수들하고 또 회식이 있고 선수들이 워낙 노래를 또 잘해가지고 같이 뭐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함 하고 예, 올 동계를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 예. 그러면 가장 즐겨서 함께 부르시는 노래가 따로 있습니까? 아, 따로는 없고 뭐 선수들하고 무조건 뭐 자주 부릅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1등입니다. 예. 삿발을 잡는 순간 다리 사이를 조여오는 긴장감. 온몸으로 버티는 상대의 무게.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힘을 이용할 수도, 힘에 당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씨름입니다. 이 외로운 뒷모습.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무게급이랑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네. 마지막이라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초반에 장난기는 온데간데 없고 저 삿바에 힘들어가는 것 좀 보시지요.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 외유내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비결, 어떤 비결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선수들이 아무래도 강의도 듣고 평소 때 하다 보니까 참 운동량이 그리 쉽지 않은데 스스로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이 참 좋습니다. 울산대학교 선수들이. 그게 아마 성적을 낳는 비결이고 또 생활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이 너무 착실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결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울산 대학교 씨름부가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뭐 전국체전도 성적 잘 냈습니다만은 울산 광역 시민 여러분이 많은 응원으로 이렇게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뭐 멋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름 명가의 비결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모래판 위에선 고독하게 싸워야 하는 선수들이지만 그 아래선 등에 묻은 모래를 툭툭 털어주는 동료에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잘 이끌어오더라 정든 모래판아. 이제 또 한 해가 지나면 이곳에 남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프로의 세계에 입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야, 한나 수고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하자. 울산대 씨름부를 발판 삼아 전국을 호령하는 천하장사들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대 천하장사 만만세. 네, 예비 천하장사 그리고 천하장사들이 한데 모여있는 씨름 명가 울산대 씨름부 이야기 잘 만나보았습니다. 요즘 이 씨름이 또 다시 인기라고 하잖아요. 울산대 씨름부 올 한해도 세상을 번쩍 들어올리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